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미술. 인정합니다. 진짜 미술은 우리가 몰랐지만, 그런 우리 작가들이 모르는 걸 수도 있어.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우리 작가들이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미술은 치료제다. 우리가 너무 힘들게 작품을 하는 거 아닌가? 미술은 치료를 할수 있어, 미술로. 미술은 치료제고, 치료제인 걸 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힘들 때 그림을 그려. 토마스 하우저거라는 작가가 사라 힐든 아트 뮤지엄에서 이제 개인전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뭐 기사를 좀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는 관장, 뭐 큐레이터, 그 미술관 측을 좀 설득을 해서 이제 닉 케이브라는 이제 음악가랑 이제 브래드 피트랑 이제 같이 이제 전시를 하고 싶다. 그래서 위라는 전시입니다. 이게 여기서 무슨 위라는 어떤 그런 개념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뭐한것 같은데 뭐그 개념 자체는 뭐 이따가 나중에 뭐 설명해드리기로 하고. 근데 이제 미술관에서는 딱히 이제 이 여기서 이미지가 뭐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찾을 수가 없고 이제 기사에서 찾을 수가 있던데 일단은 뭐 오늘은 연예인 작가 그거니까 이게 이제 작품 브래드 피트 우리 빵형 좀 크게 이게 되게 크더라고요. 이게. 아직 아카이빙이 되진 않았다. 근데 부조 작품인데. Aiming at you, I saw me, but it was too late this time 이라는 제목일 거예요, 아마 이게. 이 작품. 사람이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그다음 이런 작품도 있어. 이런 조각. 이게 뭘 이제 고정할 때 쓰는 기구죠.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독립기념관 가면 로비에 비슷한 작업이 있다. 바이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작업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총알을 넣어놨더라고요. 이것도 에폭시로 작업한 다음에 총을 쐈나? 뭐 이런 거 같은데. 근데 되게 잘 하지 않았어?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떴지? 되게 잘했는데. 관 모양에 해가지고 아까처럼 이제 부조 형식. 이거는 브론즈로 한거 같은데. 돈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스케일이 있다. 이런 네 개. 아, 이것도 있네요. 요거. 나무로 만든. 이게 다예요. 일단 9점인가? 이게 총뭐 9점인가 했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 기술적으로는 뭐 되게. 영상도 있긴 한데, 영상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대형 작품은 좀 실제로 좀 보고 싶기도 하긴 한데. 그죠? 캐스팅을 떠가지고 저기다가 했나? 제목이 다 있죠. 하우스 어 거고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이게 개인전을 했던 작가 이름이 하우저 거잖아요. 거기 이제 이거를 이제 분절을 해가지고 한 고를 하나 더 붙여는 뭐 이런 작업인 것 같은데. 조금 브래드 피트만 이렇게 전시를 이렇게 작업을 한것 같아요. 어때요? 실제 영상도 좀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작품 아카이브는 안돼 있어서 이 정도밖에 아마 볼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놀래긴 했거든요. 작품 간지구이라고 좀잘 맞는 것 같아. 작가들 못지않게 한것 같기는 한데 토마스 하우저고라는 이제 작가한테 그 스튜디오가 뭐 근처였던 것 같아요. 뭐좀 친했는지 뭐 내가 알기로는 그 2017년도인가 그 인터뷰에서 보니까 2017년도부터 이제 그 안젤리나 졸리랑 이혼하고 그래서 되게 이혼하고 나서 그런 거죠. 이제 자기 치유, 뭔가 이제 사람들의 관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작업에 어떤 좀 그런 얘기가 된 거지. 자기 치유적인 연예인들은 왜 이렇게 자기 치유를 작업을 그래서 뭐 요새 뭐 도자기 작업도 막 많이 하고 있고 뭐 이제 조각도 막 하고 뭐 하루 뭐 열몇 시간을 그냥 거기 살았대요. 그래서 작업을 이렇게 했다. 우리나라 연예인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자기 치유적인 목적이 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미지적으로나 이렇게 뭐 어떤 이제 재료적이라던가 이게 재료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런 캡션도 없고 제목만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약간 영화적 표현이라던가 아니면은
되게 좀 총알이 있다라고 이러던가, 미국 쪽 약간 이건 자해하는 듯한 느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뭔가 이제 어떤 그런 느낌이 들죠. 저는 이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들긴 하더라고. 아, 딱 보고 사이즈 아예 안 나오면 깔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느낌 나쁘지 않아서 다소 진지하게 살펴보게 하네요. 흔히 하는 평면 회화 작업이 아니라 그런지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좀더 전문성이 느껴진다. 작가들 좋아하는 작품의 유형 같다. 근데 아직 이제 뭐이 사람이 지금 작품 세계가 아직 뭐 이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약간 커리어, 이게 미술계 쪽은 커리어도 없고. 진지하기는 한데 아직 읽혀지는 거는 좀 없다. 약간 아까 말했던 자기 치유, 자기가 뭐,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 작가가 작가 노트라고 보기에는 이제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저에게 그것은 자기 성찰에 관한 것입니다. 자아성찰, 내 관계에서 내가 어디를 잘못했는지, 어디를 잘못 밟았는지, 어디에 연루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나에게 그것은 내가 급진적인 자아 목록이라 부르는 것에 대한 소유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나에게 정말 잔인하고 솔직해지고 내가 상처를 입었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방금 잘못한 순간을 고려합니다. 어때요? 말하는 게. 어쨌든 그냥 자기 치유의 일환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작가 노트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자기가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작업했는지 나올 수 있겠죠. 브래드 피트가 이제 토마스 사우저고라는 이제 조각가의 개인전에 이제 같이 이제 전시를 하겠네. 개인전이에요. 같이 전시를 하고. 위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무슨, 뭐, 이게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튼 이게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그의 창의적인 동료들의 작품을 포함함으로써, 이번 전시에서, 그는 위의 개념을 소개하고, 독창적인 창작의 개념을 재맥락화하여 고독한 개인으로서 예술가의 아이디어에 도전하고, 보다 집단주의적 접근을 축하합니다. 하우저거는 닉케이브의 도자기 시리즈와 브래드 피트의 조각품과 함께 자신의 조각과 그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케이브와 피트는 각자 음악과 영화 분야에서 유명하지만 하우저거와의 지속적인 대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작품을 전시한 건 이건 처음입니다. 이게 아마 보니까 그 사제 느낌? 그러니까 뭐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뭐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제자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닉케이브라던가 이런 사람이 자기 이제 뭔가 하고 싶으니까 이제 찾아가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와 닉 케이브마저도 이제 자기 작업의 한 일환으로 쓰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비록 각 작품이 개별적으로 이제 저작된 상태로 남아 있지만 집합적 제목으로 발표된 것은 작품과 제작자의 연결된 특성을 반영합니다. 위는 한 명의 작가에서만 탄생한 아이디가 아닌 고독한 예술가의 역할과 예술 제작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장려하는 개방형 개념입니다. 하우저고는 이제 위를 모든 예술 형식과 그가 창의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통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한 대로 내가 브래드 피트라는 그 사람의 작가적인 어떤 그런 것들, 역량들을 이용해서 이제 전시를 하고, 어쨌든 이제 개인전이거든, 이게. 단체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위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닉케이브라는 이제 음악가랑 브래드 피트라는 이제 영화 배우의 이제 작업, 내가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이 나온 작업들을 또 모아가지고 이제 그 전시를 한 거죠. 작업적인 어떤 맥락에서 뭔가 통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방향성을 이제 제시를 해주고 이러면서 같이 이제 뭔가 한 거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 전시 자체는 솔직히 그냥 그 브래드 피트라는 지금 이름값에 그냥 다 먹혀버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셀럽이 전시 뭐 데뷔 뭐 이래 버리잖아요. 이게 아닌데 그냥 어떤 뭐 다들 보면은 브래드 피트 영어로 좀 치면은 그냥 브래드 피트 스컵처 이렇게 막 치면은 뭐 데뷔 뭐 작가로서 데뷔했다 뭐 조각가로 데뷔했다 다그 얘기밖에 없어. 이 전시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뭐 조금의 언급이 있는데 다 그냥 헤드라인이 다 브래드 피트야.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뭐 작품만 두고 보자면은 어쨌든 브래드 피트가 만든 작업 이 매력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적으로도 되게 매력이 있고, 어디서 뭐본 듯하지만 잘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느낌이 좀 뭐냐면, 위가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친한 사람. 우리 친하잖아. 전시 한번 할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니야? 야, 나 저기 핀란드에서 지금 미술관에서 전시하는데 너 한번 같이 하자. 내가 이거 한번 잘 한번 엮어볼게. 그래가지고
처음에 기획은 이게 아니었다고 이렇게 하니까 관장이랑 해가지고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브래드 피트랑 니케이브라 이제 같이 작업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되게 뭔가 그냥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그냥 꽂아놓은 느낌이라 어떤 전시 자체는 그렇고 작품은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제 안에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좀 약하죠, 확실히. 아까 말했듯이 이제 자기 치유 그다음에 뭐 자아성찰 남에게 뭐 상처 주고 나도 상처 받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다 그런 그것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작업을 했다. 아까 누가 얘기했듯이 전형적인 이제 연예인 담론, 연예인 담론. 조금 더 이제 개념만 좀 살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공부가 약하니까 아니 이제 작가님 이제 이런 게 아웃풋이야 뭐 어떻게든 배우면은 뽑아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설명을 할 때, 나의 아픔, 자기 치유,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냥 힘 빠져버리잖아요. 이것도 뭐지? 총알이 왜 있고, 이렇게 무슨 뭐 자각이라 뭐 이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뭔가 좀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런 게 이제 약한 거죠. 아웃풋이 힘들다고요? 이게 만드는 게. 돈 있으면 가능. 짐 캐리. 오션 블루 갤러리라는 데서 이제 전시를 한것 같고. 근데 이것도 아카이브가 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따로 이제 사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카이브 안 하냐? 홍군형을 그냥 이건가 봐요. 작품 2017년도에 한 작품인가 봐요. 근데 작품은 이거밖에 안 했나? 이것이야? 아니 6년 전 자기 딸 그린 건가? 이거는 트럼프 같은데 이렇게 이거는 유화 나 아크릴로 이제 작업을 한것 같고 발표를 한 거는 뭐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왜 이렇게 배우로 기억하겠습니다. 애매하다. 근데 최근에는 또 보니까 좀 많이 바뀌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카투니스트, 약간 정치 만화를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그 지금 이거는 자기 그 영화네요. 트루먼 쇼? 그 마지막 장면인가? 그거 같은데. 이렇게 그리더라고. 진짜. 이게 트위터로 계속 이렇게 그래서 올리나 봐요. 진짜 보면은 트럼프 진짜 개 싫어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좀 많더라고. 진짜 개 싫어하는 것 같아. 근데 잘 그리지 않아요? 이렇게 드로잉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잘 그려. 인물 특징이라던가 이런 것도 잘 잡아가지고. 색도 잘 쓰고. 재밌다. 보는 맛 있다. 그러니까 보는 맛이 좀 있어. 아, 뭔가 정치에, 굉장히 정치사회에 이제, 개인적으로 기안보다 좋다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캐리 형. 얄밉게 잘 그린다. 사실 이거 트럼프 찬양한 내용이면 반전이라고. 그림만 봐도 전혀 아니라는 걸알수 있는. 피트 작품이 더 마음에 든다. 이거 되게 잘, 드로잉은 굉장히 잘 하시는 거. 인물 전 진짜 잘 그리는 것 같아. 아, 김치의 공화당 지지자라고? 그래요? 이런 거 보면은, 전혀 아니잖아. 이 정도면 사랑 아니냐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이웨이웨이 형님처럼 트럼프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중국을 사랑하듯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인물 묘사를 너무 잘 이게 손 이제 원래 인물을 볼때잘 그리냐 못 그리냐 인물 이거는 되게 아카데미즘적인 거긴 한데 인물을 잘 그리는지 못 그리는지 딱 보면은 손을 보면은 일단 딱알수 있어요. 인물을 잘 그리는지. 근데 손 같은 거 보면 되게 잘 그렸어. 인체에 약간 그렇게 뭔가 크게 어긋나지 않게 이런 거 보면 되게 잘. 색깔도 보면은 굉장히 잘 쓰고 있고. 드로잉은 아무튼 되게 잘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약간 최근일 거예요. 야, 너 완전히 그냥 페르소나 아니야. 너무 잘 그렸어. 시진핑 아니야? 시진핑, 푸틴. 야, 이거 저기 사대장이잖아요.
사대장. 이 정도면 호를 다작으로 해야 되겠다. 다작 짐 캐리 작가. 작가하려면 저 정도 가훈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이때부터 약간 조금 스물스물 트럼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것 같아요. 페인팅 유화 작품 하실 때부터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자기 그 단편 영화? 유튜브에 보니까 단편 영화도 있던데 이거 잘릴란가 모르겠다. What you do in life chooses you. You can choose not to do it. You can choose to try to do something safer. Your vocation chooses you. Suddenly, 6 years ago, at a time when I was trying to heal a broken heart, I decided, well, maybe I'll paint. I love being alive, and the art is the evidence of that. Jim Carrey 형님. 캐리 형님도 치유에서 시작했네요. 네, 마음의 상처와 치유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보면은 작가들 아까 보면 막 물감 퍼붓고 뭐 자기 좋아하는 뭐 이미지들 갖다가 뭐 쓰고 이제 물감 막 이렇게 뭐막막 되게 뭐 자유로운 영혼인 것처럼 막 나는 자유로워. 나는 예술 예술 속에서 나는 해방돼. 해방이 되어 있어. 뭐 이런 느낌들을 되게 주려고 하는 게 있어. 약간 느낌들이 보면은 다른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연예인 작가, 연예인 화가들도 보면은 이제 뭐 몇몇은 아니긴 하지만, 근데 보면 약간 좀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거? 뭐 항상 그런, 일단 뭐 현재는 뭐 지금 페인팅 작업은 뭐안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2017년도인데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계속 트위터에다가 카툰 아 여기 또 있네요. 보니까 It's just exploding. Jim Carrey on his new career as an artist and political cartoonist. 그래서 이렇게 뭐막반 도널드 트럼프 정치 만화 중 하나 아닌데 여보기엔 존나 사랑하는 것 같은데. 6년 동안 그는 5년간의 교제 끝에 2010년 여배우 제니 메카시와 결별한 후 개인적인 비통함을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림과 조각을 하면서 조용히 스튜디오에서 작업에 전념했다. 지금 캐리 형님도 이제 자기 치유를 위해서 시작을 했고. 작품 자체는 물론 그냥 페인팅은 그냥 솔직히 말해 좀 별로고. 페인팅은 저는 그 카툰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카툰 아까 말했던 거 카툰이 상업적 이게 아니라 이제 정치 사회 풍자적으로 이제 했던 그런 게 오히려 좀 좋게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감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게 막 뿌리고 뭐막 이런 게 전혀 아니죠. 잡지 일러스트레이터로 나가면 호응 되게 있을 것 같다. 아까 그 정치 풍자 많아 그런 일러스트. 근데 이게 트위터에서 계속 올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반응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민중미술이네. 민중미술을 하고 있다. 갑자기 우리 짐 캐리 형님이 배우 일을 접고 민중미술. 아 근데 너무 잘 하는 것 같아. 아 이거는 적성을 좀잘 찾은 것 같은데. 지금 만화 그리는 거는 좀 찰떡이야. 그 본인 이미지랑도 되게 맞는 것 같고. 트럼프를 아 이제 트럼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는 진짜 정말 잘 그리는 것 같아. 트럼프는. 야 기사도 있고 옆에 이제 정치 풍자 안 하고 망고 그린다고? 아 망고? 아 여기 또 있네. 아 행보가 좀 재밌긴 하다. 망고를 그린다. 예술 경력의 정치적 단계가 끝났다. 이제 망고를 아 이래서 망고를 그렸구나. 이 망고. 아 트럼프 눈 감고도 그릴 듯. 트럼프 가발 안쪽 스티커까지 표현했다.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해요. 진짜 트럼프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정도까지 할 수가 없다. 진짜. 짐 캐리는 제리 살츠랑도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정치적 분노가 두 작업에 어떻게 연료로 공급하는지의 자유로운 대화를 한다.
살치는 연설에서 캐리가 분명히 예술가라고 말하면서 캐리의 트위터 캡션을 개념적 예술 작품과 제목과 비교하고 그의 영화적 구성 능력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일단 현재 이그 풍자 만화는 너무 좋다. 1차원적이고 되게 유머러스하며, 네, 유머러스한 작업 되게 좋아하는데, 나중에 저걸 쫙 해서 전시하면 되게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냥 제목 트럼프 해가지고 제목은 무조건 트럼프여야 돼. 트럼프한테서 영감을 받는 작가. 컬러풀한 게 양키 만화서로도 좋다. 그러니까 약간 되게 그 정체성도 보이고 그죠. 자기 걸잘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는 이게 이렇게 예술가 흉내 내려다가 지금 이렇게 방향 전환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게 너무 이게 훨씬 나은데 이런 게. 다음 안소니 호킨스 형님, 우리 대배우 안소니 호킨스 경 아니에요? 서 안소니 호킨스 아니야? 이분은 따로 홈페이지가 또 있어요. 와, 안소니 호킨스 아트 해가지고 홈페이지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림부터 볼까요? 호킨스. 크기가 감이 안 오네. 말리부. 말리부 산셋. 말리부에 사시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니르바나, 너바나. 불교도 관심 있으신가? 좋은 취미생활. 텍사스. 허킨스, 더 허킨스 패밀리. 이 정도로 지금 갤러리는 이렇게 배우로만 기억하겠습니다. 투. 행복한 노년이다. 이렇게 있고 뭐 전시는 한 번밖에 안한것 같더라고요. 이게 핫뭐 하트 하르테 인터내셔널 갤러리즈라고 이제 요뭐 하와이에 있는 갤러리 같던데 여기에서 한번한것 같고. 씨, 간지야. 아, 씨, 대배우. 이 얼굴만 봐도 그냥 뭔가 명언 써 있을 것 같지 않아? 흑백 사진에, 어? 안소니 호킨스에 이렇게 콤마 두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명언 뭔가 들어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야, 씨. 이것도 보니까, 이거는 자기 작품에 대한, 그 영상을 좀 봤는데, 자기 작품에 대한, 이거, 이 코멘트는 아까 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보진 않고. 이거는 NFT 콜렉션? 이게 무슨, 뭐, 이거, 써? 앤서니 허킨스, 이제 더 이터널 NFT 콜렉션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한번 볼까? NFT. 예. 근데 뭔지를 해놨는지. 뭘 해놨는지. 한번 볼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뭘본 거냐 도대체. 뭔가 와
그러니까 지금 영상은 엄청 퀄리티가 좋아. 아, 보기 전에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참담하다고. 그러니까 본인의 자아가 되게 엄청 강해진 느낌인데. 그죠? 자아가 굉장히 강해. 본인 이미지랑 비슷한. 작품에 비해 영상 퀄리티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NFT 프로젝트. 컬렉션, 뭐지?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앤서니 호킨스에게 특정 그림이나 그림의 의미를 묻는다면 대답은 놀랄 것입니다. 그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난 그냥 페인트. 페인트니까 회화겠죠. 난 그냥 그림, 회화. 진행하면서 발견하고 분석하지 않고 그냥 진행합니다. 그런 것 같아. 맞아, 그런 것 같아. 정확한 이거네. 아트 스튜디오는 뭐 다양한 물감, 오일, 아크릴, 템페라병, 펜, 마커, 브러쉬, 캔버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색과 가능성의 폭동입니다. 이상하게도 모든 크기의 그림이 벽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튜디오는 조직적 혼돈의 감각을 보여줍니다. 호킨스는 자신의 예술을 하는 동안 결과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두렵지 않아요. 아, 나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맞죠. 증명할 필요 없는 사람이지, 본인은. 어? 이미 대배우인데. 이러한 기대와 판단으로부터의 자유는 그의 상상이 어떤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방향으로 달릴 수 있게 해줍니다. 호킨스 그림에는 모두 눈 뒤에 숨겨진 힘과 생동감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는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의 영혼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부분은 바로 눈입니다. 매우 원시적입니다. 유치한 예술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유치해야 합니다. 나는 최근에 내가 나에게 잘못되었다고 여겨지고 모든 것을 즐기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뭔 소리야?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삶의 짜릿한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킨스는 조만간이라는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 없습니다. 나는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그런 종류의 학문적 훈련을 받은 적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쳐 작업합니다. 순전히 본능인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는 이 그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광기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의 반영입니다.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즐기세요. 이거야.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그게 내가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이건 인생이지 리허설이 아니야. 라이프 스타일 브랜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 사람이 이거 디렉팅을 했네. 솔직하다. 사진만 보면 데미안 어스 같기도 하다. 말포이 같다. 연기는 무슨 메소드급을 하면서 그림은 역행이다. 키워드만 주고 대필을 쓸것 같다. 점점 부끄럽다. 어디서 많이 본 글이다. 뭔가 명언 남기고 싶다. 커리어에 흠이 없어 열심히 내보았습니다. 일단은 뭐 되게 작품이 그림을 다시 보자면 이런 거 보면 아 이게 누구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다른 연예인 화가 한 명이 생각이 딱 났어요. 보다 보니까. 하정우. 하정우. 딱 생각이 났죠. 되게 비슷해. 예. 그러니까 컴포지션에 대한 전혀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전혀 재능이 없는 사람이 이 그림을 만졌을 때 이제 그 나오는 그런 이 구도죠, 이렇게. 정면에 이러는 것도 이렇게 똑같잖아요. 얼굴 정면에다 놓고 이것도 그러니까 뭐 자기 그림에 되게 그 뭐랄까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그냥 그저 페인팅이고 내 그림을 진행하면서 뭐 뭔가 발견하고. 뭐 발견이라는 게뭐 어떻게 뭐 연구하고 분석하지 않고 그냥 진행한다. 그냥 막 그린다. 그게 나다. 너무 자아가 되게 엄청 크신 그러니까 뭐클 수밖에 없죠. 뭐전 세계적인 대배우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뭐 엄청난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자아가 정말 자아 도취의 끝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보니까 아까 보니까 이제 스타일 뭐 디렉터 뭐 이런 사람들 뭐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들이 다 붙어 있겠죠. 이런 이게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보면은 취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네. 앞서 봤던 이제 브래드 피트라던가 뭐짐 캐리라던가 약간 결은 좀 달리해. 내그 자기 아픔은 없어. 앞서 두 분은 자기 치유. 에 대한 이제 목적으로 이제 작업을 했고 그거를 이제 그 작업에다가 이제 불어넣었었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없고 되게 자아도취 거의 끝. 네. 취미인데 나는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려. 그게 나야. 자유. 뭐 정형화돼 있지 않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광고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막 되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정형화돼 있지 않고 뭐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나는 뭐 자유롭고. 뭐 새롭고 근데 이게 심지어 새롭지도 않죠. 뭐 마음대로고 그게 나야. 뭐 이런 그 옛날에 뭐 모르겠어. 그게 예술이고 뭐 그런 게뭐막어 뭔가 그 자유로움이 막 페인팅 막 흩뿌려가면서 막 뭔가 막 붓질 막어 이렇게 이질하라 그러더라. 그게 예술이라고 착각을 하는 전형적인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작가가 이게 되게 치열한 고민과 연구의 결과로 이제 전시를 하고 작품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소니 호킨스 경, 우리 서 안소니 호킨스처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내 꼴린 대로 그냥 할 거면 그냥 취미 생활로 그치는 게 맞지. 이거는. 그러면서 NFT 아까, 와, 이거 진짜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데, 솔직히 페인팅보다 더 구리거든요. 이건, NFT는. 내가 안소니 호킨스 이렇게 깔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이 대배우님의. 아, 너무 충격적이고, 이거는 진짜 옆에서 누가 정말 바람 넣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이게, 그거 아닌 이상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아무리 감이 없어도 이게, 와, 저 결과물을 보고, 아니, 양들의 침묵에 그, 한니발, 그 무시무시한 연기력으로 그냥 사람 그냥 완전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했던 그 배우 맞냐고. 저 정도로 감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배우랬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아니, 아카데미, 아카데미 수상에 빛나는, 야, 이거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 정도로 진짜 그거, 원래 커리어마저 의심이 될 정도의 그냥 진짜 심각한 수준이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도 우리나라랑 진짜 정말 다를 게 없다.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봐봐요. 이게 딱 진짜 그 정말 그 배우 커리어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흑백 사진에 막 사인 쫙 넣어놓고 막 어떻게든 뭔가 씨막 있어 보이려고 하는 이 자체도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이거 되게 다 이거 아까 말했던 그 하정우 컴포지션 다 얼굴 중간에다 박아놓고.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뭡니까 이게 뭐야 이게 다 얼굴 가운데 이건 좀 옆으로 갔네요. 살짝 고민은 심지어 색깔도 못써 아직 너무 까나 심지어 색도 못 쓰는데 니 무지개 생 무지개 컬러는 도대체 이게 아 이거는 도대체 이제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수준의 야그 사인은 존나 멋지다 진짜 주변에 친한 영화 감독이나 미술 감독들이 안 말렸는지 궁금하다고 안 말린 X 못 말린 그러네 말릴 수가 없지 저 대배우를 아 눈이 침침해서 더 색깔을 강렬하게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색도 너무 하여튼 이런 거 보면은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막센색 갖다 부었어요 그냥 색 감각은 진짜 빠운 듯 이거 보니까 앞에 브래드 피트 어때요? 진짜 선녀 짱구는 못 말려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안소니는 못 말려 네 우리 안소니는 못 말려 야, 진짜 이거는 심각하죠.
자의식이라는 게 자아가 너무 커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 아까 말했던 대부분이 이제 뭐 연예인 작가 시작이 다 치유, 본인의 뭐 그런 정서적인 어떤 미술 치료, 치유, 아니 무슨 뭐 사조가 있나 봐. 그런 사조, 뭐 힐링이즘,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아예 지워줘. 연예인 화가들 그냥 힐링이즘이라고 해. 너네 다 모여가지고 니들끼리 그냥 하나 만들어요. 사조를 힐링이즘이라고 만들어서 치유주의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모여가지고 전시 한번 해요. 치유주의 해가 힐링이즘 해가지고 힐링이즘 뭐 해가지고 치유주의 해가지고 한번 해. 통용되잖아요 지금. 해외까지 다 불러 그냥. 우리 치유주의를 위해서 큰 이게 누가 할 거야? 연예인 작가 하가 아무나 하세요. 연락해 다 연예인 화가들 전부 다 연락해가지고. 노년에 이제 재밌는 취미생활 찾으셨는데 또좀뭐 접으라고 할 수도 없고 셀럽 테라피. 너무 이제 본인의 그게 너무 좀 과하다. 전혀 이거는 뭐 공감도 못하고 정말 취미 수준의 작업인데 얼굴 도상 보면 프란체스코 클레멘테 생각나요. 저는 보면은 약간 저 누구 디비페랑 저기 누굽니까? 윌렘 드 쿠닝 생각난다고 치면은 근데 이제 그걸 정말 최악으로 약간 흉내낸 느낌. 그러니까 이것저것 뭔가 본건 있고 이 안서니 호킨스도 뭐다뭐 미술관도 다녀보고 그림 그릴 정도면 뭐 미술관 갤러리도 많이 다녀봤을 거고 뭐 수집도 해봤을 거고 얼빵만 그리는 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그 다른 걸못 그리니까 손이고 뭐못 그리니까 얼굴만 그리는 거지. 그러면서 무슨 이뭐내 그림에 의미가 없고 무슨 뭐 발견을 아이 씨발 왜 공부를 해야죠. 무슨 미술은 왜. 자기 본인은, 아니, 웃긴 거는 그거야. 이게 연예인 화가들,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부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 본인의 무슨, 가수면 가수, 배우면 배우. 본인이 그 뭐, 연기학이라던가, 무슨 학교에서 또 뭐, 연출 공부, 뭐, 이렇게 다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미술은 왜 공부를 안 하냐고. 자기네 분야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다들 그냥, 좋은 커리어 갖고 있고, 그다 연구하고 공부한 결과 아니에요? 노력하고. 근데 미술은 안 그러지. 미술은 졸라 만만하니? 어? 저 만만해? 보니까 뭐 피어스 브로스넌, 뭐 실버스타 스텔론 다음에 또 누구 있죠? 뭐몇명더 있던데. 그럼 다음 주에 할까요? 한번 해봐. 근데 하나 많아 아니야, 근데. 왠지 하나 많아일 것 같은데. 이 작가는 삶의 난제가 자기 얼굴인 것 같다. 워낙 관객에 비춰지는 자기 모습에 모든 게 걸려있는지라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생겼는지 스스로 만들어버리고 애쓰지만 그에 대한 실감이 전혀 없다는 공경에 빠진 자. 루시 리우? 루시 리우? 뭐 다음 주에 한번 해보죠, 뭐. 그러면 루시 리우나 뭐 다른 여타 또 이제 헐리우드 배우들. 저번에 보니까 누구죠? 우리 김한선 씨. 김한선 씨도 이거 저기 뭐 작품 들고 나왔던데요, 그죠? 그림 그린다 화가 데뷔 기사 하나를 갖고 왔어. 화가로 변신한 김하성. 그림은 나를 치유하는 과정. 그 진짜 만들어야 돼. 힐링이즘 만들어서 그 치유주의 만들라고. 치유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뭐더볼 것도 없죠. 이게 뭔 말을 하겠어, 여기서.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는데. 다들 치유하고 있어. 뭘 그렇게 치유들을 하실까? 그렇게 상처들이 많아. 그 힐링이란 게뭘 다쳤는지 스스로 근본적 질문을 하고 이걸 다뤄야 된다. 근데 보통 뭐 악플, 뭐다 그러잖아, 뭐. 다른 사람들도 무슨, 그냥 아픔, 나는 심적으로 힘들고 아프니까 그림 그려야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물감 사다 혼자서 이제 뭔가 막할수 있는 거, 만들 수 있는 게. 근데 뭐 다른 거는 하기가 힘들고, 다른 거는 막 뭔가 막 이제 막다 들키잖아, 막 실력들이. 다른 걸 하자면. 근데 미술은 뭐 졸라 만만한 거야. 와, 저 물감 뿌려놓은 것도 뭐 현대미술이라고 대충 퉁치면 되겠지. 뭐막 색깔 막 이러고 있으면은 막 추상화로 하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내가 치유를 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막뭐 그림 그린 지 10년이 됐습니다. 일을 하고 앉아 있고.
경력 10년 차 화가다. 이 지랄하고 앉아 있고. 야, 다른 미술가들이랑 예술가들은 바보라서 씨발 그러면 대학 가서 그 등록금 내고 공부하고 씨발 미술 연구하고 재료 공부하고 하냐고. 실링이 목적이 왜 작품을 만들어서 발표? 그러니까 이게 테크트리가 되게 비슷해요. 이게 보면은 처음엔 취미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막연하게 이제 그냥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취미 또는 이제 미술 치료 병행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혼자 하기 딱 좋잖아. 막 집에서 막 물감 사다가 막또 돈도 있으니까 그냥 뭐 주변에 그냥 작가 한명 해가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번막 그림 수업도 받고 얼마나 좋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되게 막 뭔가 막 내가 막 작가가 된것 같아. 미술 치료를 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하다 보면 이 작품이 쌓여요. 작업이 쌓이기 시작해. 쌓이면 어떻겠습니까? 아, 이거 가지고 나도 전시하고 싶은데? 전시하고 싶어져. 이게 되게 진짜 이런 사고 흐름이 그냥 되게 일반적인 거죠. 이런 게. 쌓이면 버려요. 아, 버린다. 알고리즘이네. 하지만 전시를 합니다. 왜? 난 아티스트니까. 예술가니까. 그 단계에서 전시하라는 분들, 그러니까 많죠. 전시나 한번 해봐. 전시 뭐 누가 못해요? 다할수 있지. 응? 그리고 혼자 막 취미로 막 그리고 있는데, 막 쉬는 시간, 쉴때막 그리고 있다가. 굿즈 개념, 그쵸? 어떻게 보면 연예인 화가, 뭐, 아트테이너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단어 만들어가면서, 이게 굿즈지, 그게 무슨 여기서 얘네들이 뭐 담론을 얘기하고, 여기서 막 미술적인 뭐 성취가 있고, 새로움을 뭐 아방가르드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 뭐 그게 전부 미술은 아니기는 하죠. 당연히 뭐 키치한 것도 뭐 이런 것도 다뭐 미술로 예술로 포괄적이긴 한데. 근데 본인이 굉장히 무슨 뭐 언플 할때 보면 뭐막 새롭고 새로운 것을 하고 있고 뭐 나만의 뭐 시도를 했고 막 미지랄을 떠는 게 나는 너 웃긴 거야. 아무리 그 보도 자료기도 하고 그게 무슨 이제 어떻게 보면 언플이지. 언플을 하는데 야, 저게 새롭고 저게 이런 거면 얼마나 저게 공부를 안 했길래. 거기서 화가 화딱지도 나는 거고. 저걸 가지고 무슨, 뭐 대단한 예술가 있냐? 그러니까 막, 천재, 막, 뭐 이런 식으로 막, 포장하게끔. 연예인들이. 유명세에 힘입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자꾸 그냥 그런 식으로 막 언플을 하고, 막, 계속 관심이 끊기지 않게. 뭐 그런 정도 수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내가 뭘또 보다 보니까 남태현? 미술계 인정받는 작가로 올라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보도 자료죠, 이게 보면은. 어느 누가 인정을 해준 거야? 남태현, 이게 뭐, 전문 교육을 받진 않았지만, 10년에 걸쳐 자유로운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놈의 자유로운 방식. 연예인어가 인터뷰 때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뭐, 배운 적 없음. 사용 금지. 뭐라고 했어, 이거? 자유로운 방식? 사용 금지. 뭐, 남편이란 작가의 미술 세계를 완성했다. 이거 얼마나 건방진 말입니까? 작가의 미술 세계를 완성을 했다고? 10년 만에 겨우? 뭐, 대가지. 특유의 화풍을 완성했는데 성공했다. 이게, 배운 적 없다는 게 항상 기사의 첫 줄이다. 자신만의 스타일로 낙서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여러 재료와 도구를 혼합해 특유의 매력을 가진 작품을 만들겠는데 이런 부분을 알고 미술계 많은 대작가님들께서 인정하고 앞으로도 느낌이 날 정도가 남지. 아니 누가 이런 얘기했는데 이름 좀 들어보자. 아, 누가 이런 얘기했냐고. 뭐 이완 선생이? 어? 박서범 선생이 이런 얘기했어요? 야, 좋은 말은 다 갖다 썼어요. 아, 아까 안소니 홉킨스 작업 보면서도 진짜 열뻗쳤는데 이제 이 작업 보면서도 진짜 개열뻗치는데. 봐봐, 이것도. 제가 그림 그린 지 10년 됐다. 연습생활 하면서 춤도 추고 노래인데 힘들 때마다 그림을 유일한 던지고였습니다. 힐리니즘. 아, 이거는 뭐, 연예인들 모두의 이 주제. 치유주의. 유일한 탈출구. 무슨 마약이야? 뭐, 유일한 탈출구야.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미술. 인정합니다. 진짜 미술은 우리가 몰랐지만, 그런 우리 작가들이 모르는 걸 수도 있어.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우리 작가들이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미술은 치료제다. 우리가 너무 힘들게 작업을 하는 거 아닌가?
미술은 치료를 할수 있어, 미술로. 미술은 치료제고, 치료제인 걸 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힘들 때 그림을 그려. 힘들면 야동을 보죠? 아니에요. 힘들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면 그림을 그리세요. 미술은 치료제입니다. 유명인들이 다 미술로 치료받고 치유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헐리우드도 똑같고, 우리나라도 똑같아. 다들 힘들면 붓을 잡는다. 전 세계가 허락한 유일한 치료제. 힘들든 기쁘든 그림 그려야 하는 게 작가니까. 그림은 과정 고통에서 나오는. 인간 DNA 안에 이어져 내려오는 힐링이 되니까.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미술에 대해서 너무 깊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너무 이게 미술의 심취에 있어서, 이 미술 자체가 우리는 되게 고통이고, 고통의 연속이고, 창작에 뭔가, 막, 그게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와, 미술이 치료가 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이거 미술로 치료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치료를 받으려면 딴 데서 상처를 받아야 돼. 우리가 그림에 상처를 받고 그림을 다시 그리면서 치유를 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다 힐러. 그죠? 페인터가 아니에요. 아티스트가 아니다. 이제부터 힐러라 불러. 아티스트라 하지 마. 미술가는 아티스트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유명인, 셀럽피셜 힐러다. 우리는 다 치유할 수 있어요. 새로운 담론지식, 그러니까 힐리니즘, 저것도 다 스토리텔링이죠. 힘든 사람 미술로 인정. 그러니까 다 똑같으니까. 그런 스토리텔링들이, 생각하는 수준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지. 국민적 미술 부흥의 전략, 삶이 힘들 땐 붓을 들자. 각화실의 신경정신과의 MOU 체결하고. 아,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이게 뭐 배운 적 없다, 자유로운 방식. 아, 그리고 또 금지. 치유 금지. 아, 그거 있어. 몇년차 작가 금지. 몇년차 금지. 야, 누가 어떤 작가가, 아, 저는 몇년차 작가입니다. 이제 아무도 안 그래. 누가, 야, 서도가 나와서 저는 20, 어? 30년 차 작가 서도입니다. 이래? 어? 데미안 호스트가 어디 가가지고, 저는 35년 차 작가 데미안 호스트입니다. 아무도 안 이래요. 누가 뭐몇년 차, 뭘몇년 차, 몇년 차, 맨날 얘기하고 있는 줄 있어. 이거 금지. 4개 일단 금지. 야, 그리고 씨발 그림 그리기 시작한 걸 연차로 치질 않아. 데뷔부터 치는 거지. 연예인 화가들. 잘 들으세요. 4개 일단 쓰지 마. 이러면 쓸말 없다. 뭘 써야 되지?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되지? 이러면.